자, 혜리, 시험 쳤던 곳, 해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A에 1, 2, 3, 4, 5 중에서는 몇번 틀렸었나요? 몇번 틀렸었나요? 틀린 거 없음 없다고 하면 되죠. 틀린 거 없었습니다. 나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야지 메타인지가 된다고 봅니다. 이번 한번 해볼까? She and I, 뭐? Like comics. Okay, 무슨 뜻이에요? 좋아한다, 만화를. 왜 likes가 아니고 like 해야 된대요? 그녀와 나는 그녀와 나니까 이게 암만 길어봤자 데이다. 틀렸으니까 다시 확인하고 she and I 안만 길어봤자 뭔지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재점검할 때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4번도 한번 해볼까? Okay. 무슨 뜻이에요? 풍선이 날아간다. 높이 하늘에서 하늘 높이 날아간다. 오케이, 그럼 왜 플라이가 아니고 플라이 해야 돼요? 한번 길어봤자 그것이 날아간다 이거죠. does가 들어있는 형태, do가 들어있는 형태. she and I는 day가 아닐 거고요. she and I 한번 길어봤자 뭔지 기억 안 나나요? 그녀와 난데? 뭐라고요? 그녀와 나. 다시 말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she and I는 they가 아니고 뭐예요? we죠, we. 어쨌든 they라도 그렇고 we라도 그렇고 전부 다 뭐가 들어있는 형태 하다시 속에 2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오, 좀보다 잘했네? 그 다음에 B. B에서는 몇번 틀렸나요? 틀린 거 없죠. 그러면, 5번 한번 해볼까? My sister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해서 다시 재점검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wash는 이렇게 생겼는데 wash is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씻다라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단 얘기고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단 얘기고 그 이유는 왜 그렇죠?
My sister는 안 만들어봤자 she니까 주격 she로 바꿔 쓸수 있고 주격이 3인칭 단수니까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거 내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여동생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자 형제라고 그냥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보자. 그 다음에 C에서는 뭐 틀렸나요? 틀린 거 없었죠. 잘했고요. 그 다음에 T. T에서는 몇번 틀렸나요? 안 틀렸어요. 틀린 거 있는데요. 4번 틀렸습니다. 오케이, 4번. 풀이 해볼까요? 헬스, health. My mother worries about my health. Worries 어떻게? 아이고 잠시만요. Worries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틀렸었어요? R을 하나 빼먹었죠.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걱정한다. 헬스의 뜻이 뭐죠? 헬스 클럽 이럴 때도 헬스 그러는데. 오케이 해석 재정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1, 2, 3, 4 중에서 몇번 틀렸나요? 3번과 하나 더 있죠. 3번, 4번 틀렸었죠. 오케이, 3번 알맞은 거 골라서 읽고 해석해 볼까요? 'The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우리는 누가 다 해석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겠어요. 이 버스가 가니 서울역으로. 오케이. 그 do가 아니고 does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디스 버스가 이 문장의 주어고,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는 무슨 격? 주격으로 바꿔 쓸수 있으면 이 속에 원래 뭐가 숨어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서울역으로 간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안만 길어봤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Yes. It. goes to 서울 스테이션인데 이거 너무 긴데 yes it 이 속에 뭐 들어있네 오케이 예 그것은 서울역으로 갑니다라는 거 길게 얘기하면 yes it goes to 서울 스테이션 짧게 얘기하면 yes it does 여기에 goes니까 goes to 서울 스테이션은 뭐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다? does로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4번.
Please. Chris, Jane and Chris don't know each other.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Jane과 Chris는 모른다. 서로를 each other를 모른다. 서로 서로를 모른다. 그래서 doesn't know가 아니고 don't know 해야 되는 이유는 제인 앤 크리스는 주격 뭐로 안만 길어봤자 뭐? 제인 앤 크리스인데? 자, 내가 포함되어 있는 I가 뭐뭐뭐뭐뭐 and I 이러면 안만 길어봤자 we야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포함 안 돼 있고 이것도 제3의 인물이고 이것도 제3의 인물이야 you도 없어 여기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주격 day 니까 don't know 해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틀린 게 좀 많은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점검 하겠다고 했는 것도 정확한 해석을 정확한 해석이라는 게 딱 내가 말한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근데 단어의 뜻을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건지 이런 건 선생님이 알 수가 있거든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해석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뭐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앞에서 선생님이 재점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뭔지 기억을 더듬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다음부터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시험 다 쳤어? 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